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회가 새로운 늘부린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는 중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20년 전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해외하다가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이 자리를 선택해 주셔서 몇몇 분이 개척을 이 자리에서 20년 전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지켜주셨고 또 20년 전에 창설 요원이 조심스러워서 이름을 밝히지 못합니다. 누구누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 위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서 박수 한번 하십니다. 오늘 설교하실 김연기 담임 목사님과 늘푸른 성가대의 찬양, 늘푸른 합주단의 특주, 그리고 오늘 순서에 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두 함께 공동 식사를 하려 했으나 아직 코로나로 조심스러워서 예배부 정미선 목사님께서 평소보다 좀 두툼하게 점심값을 이따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또 회계 목사님께서 수건을 우리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의 의미로서 상징하는 그런 또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호 목사님과 조춘재 사모님께서 떡을 제공하오니 나가실 때에 모두 개인별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 갖다 드리게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 것만 각자 개별적으로 각계 개별적으로 자기 것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5,000대와 선물 수건 선물과 떡 그렇게 세 가지를 꼭 챙겨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떡하신 분 이재호 목사님이나 조춘대 사모님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와서 청소하고 또 안내하고 헌금 관리하고 또 점심값 나눠주려고 은혜에 가서 새돈으로 또 받고 오는 분도 있고 또 사진 잘 찍어드리려고 또 신경 쓰시는 분 이런 거 예배의원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직후에 기념사진 촬영이 있으니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협소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찍는 전문가가 머리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하시라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서기부 김기영 목사님께서 최근 수정된 늘부린교회 주소록을 배부하였는데 또 공교롭게 컴퓨터 오작동으로 전화번호가 잘못된 이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분들은 김경 서기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자 목사님 또 확인하십시오. 또 확인하시고 틀린 분은 서기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숫자가. 최순자 목사님 지난 8월 20일 주보에 광고를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또 머리를 시술을 했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쳤습니다.